제4장은 스트링입니다. 문자열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죠? 그리고 G7 글로벌 서브스티튜션 대체하는 거예요. A에서 이것과 이것을 원 대신에 another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점은 스트링은 immutable입니다. 그리고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새로운 변수를 지정해서 담아야 됩니다. 여기다 A를 넣게 되면 L을 넣어요.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길이죠. 샵은 길이. 그래서 프린트 A의 위치. 그래서 랭스 오퍼레이터니까 저 몇 글자 캐릭터가 몇 개 있는지를 헤아리는 겁니다. 둘, 넷, 다섯 개니까 다섯 개. 요 녀석은 빈칸까지 쳐서 여덟 개 이렇게 됩니다. 컨캐테네이트죠. 두 개 붙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문자열과 숫자가 같이 결합되게 되면 문자열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특수 문자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식 명칭에 이런 거를 escape sequ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줄바꿈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이것들은 사용 예를 보면서 익히시면 돼요. 여기 예제들이 나와있죠, 그렇죠? 이거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이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럼 각각 이런 백슬래시가 하는 역할이 뭔지 그리고 백슬래시 n이 하는 역할이 뭔지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백슬래시가 두 개가 있는 거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첫 번째 거는 무시되고 두 번째 거는 그냥 백슬래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긴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잖아요. 그 주석 달 때 여기 앞에다가 대시 하이픈 두 개 달고 하면 주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이즈가 나요? 그냥 대충 읽으면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현재가 문자열이죠. 인용 보호석이 있으니까 숫자로 바꾸면 요 이렇게 되고 10 다음에 2, 4 되면 0을 4개를 추가하란 말이죠.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16진수 표현하는 방식이죠. 16진수 노테이션은 이렇게 P를 씁니다. 16진수 노테이션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의 그게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우리 10진수 노테이션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OX 붙고 0X 붙고 뒤에 P 붙고 이 노테이션 하면 이 10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걸 이제 16진수라는 말이잖아요. FF16진수 이걸 숫자로 바꾸라 그러면은 인티저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죠? 요거는 2비트 그러니까 2진수입니다. 2진수, 36진수, 8진수. 그죠? 그것들 이렇게 됩니다. 8진수로 987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10진수 숫자는 없단 말이죠. 이제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는 반대.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스트링 라이브러리가 쭉 있는데 나중에 우리 라이브러리를 안 불러와서 실제 코딩할 때 쓰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라이브러리 없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루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다. 리피트, 리버스, 로우얼 케이스, 아퍼 케이스. 그리고 S의 인브라켓. 인브라켓에서 서브에서 S에서 E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은 요거는 서브트랙트의 약자예요.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하잖아요. 루아는 1, 2, 2는 I죠. 그죠? I고 그리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S죠. 그래서 IS부터 S까지 뽑아냅니다. 인브라켓. 그래서 1에서 1은 브라켓 요구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은 인브라켓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께 다 한번 입력을 해보십시오. 간단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스트링 바이트를 보자 그러면은 요 바이트는 A, B, C 있잖아요. 요건 유니코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니코드 그러니까 ASCII 코드와 UTF-8 그렇죠? 요 ASCII 코드와 UTF-8 요게 무엇인지는 위키 한번 보시고 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그 ASCII 코드에 대해서나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네요.
UTF-8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UTF-8은 지금 현대 웹의 표준 텍스트 인코딩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보고 있는 거 몽땅 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 역시도 마찬가지 UTF-8로 보고 있습니다. UTF-8은 ASCII 코드에서 가져온 확장된 그 인코딩 방식이에요. 그래서 ABC에서 두 번째 것을 두 번째 그 B잖아요. B의 ASCII 코드를 보려면 스트링 바이트로 하면 됩니다. ASCII 코드와 UTF-8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앞부분. 첫 번째 부분은 같습니다. 127번까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SCII 코드로 98번이면 유니코드 UTF-8도 98이 됩니다. 앞부분은 같아요. 그러니까 ASCII 코드에다 뒷부분을 추가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UTF-8 웹 표준 텍스트 인코딩 방식이 됩니다. 마찬가지고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면 A와 B. A는 97번, B는 98번. 요거 인터넷상에서 그냥 간단하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ASCII UTF-8 이렇게 하면은 자세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UTF-8에 대한 설명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게 한글은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ASCII만 들으면 이렇게 ASCII 테이블도 나오죠. 요 테이블 보면 코드 번호 1번부터 쭉쭉쭉쭉쭉 나와 있죠. 여기서 쭉 보시면은 숫자 각 번호에 할당되어져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가 어디 있나요? 여기 A 있죠? 여기 A 보시면은 97 돼 있죠. B는 98. 그게 여기 있는 97, 98 이 내용입니다. ASCII와 UTF-8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여러분들 검색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포맷도 우리가 자주 쓰이는 거죠. 그죠? 스트링 포맷. 그래서 D는 디짓. 그러니까 데시말을 말합니다. 데시말로 표시하라는 거고 1020 그죠? 요 녀석 요게 요 녀석 자리에 요거 딱딱 끼워 넣는 겁니다. 요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끼워넣기. 그리고 X 해서 200 그죠? 여기 헥사데시말로 표시하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200을 16진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C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0x에다가 그냥 200을 갖다 붙여주면 이게 공식적인 16진수 표시 기법이에요. 앞에 0x 그죠? 이건 플로팅 포인트란 말입니다. 플로팅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6자리 소수점 이하 6자리 수로까지 표현이 되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시마를 그 인티저를 플로팅 포인트로 그죠? 그리고 이렇게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열은 s 그죠? %s로 표시하죠. 그래서 태그는 h1, 타이틀은 title, 그리고 태그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라. 요걸 들어가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점 찍고 이렇게 자리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가 떨어지게 되는데 4개를 붙여라 이렇게 하면은 4개까지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제로는 자리수예요. 우리 이전에 봤던 거죠. 그죠? date, month, year 이것을 두 자리까지 표시를 하란 말입니다. 두 자리 그러니까 05 마찬가지 이것도 두 자리 11 이거는 네 자리 그죠? 앞에 제로를 붙이는 경우하고 안 붙이는 경우 차이점은 만약에 숫자가 두 자리에 못 미치면 그 자리에다 0을 채우란 말입니다. 따라서 제로가 채워져 있죠. 여기다 0을 다 빼고 한번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로가 없이 나오게 될 거예요. 파인드입니다. 파인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WR을 찾아라. 그러면 7번째 있다는 겁니다. WAR은 없으니까 NIL이 되죠. 그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는데 UTF-8입니다. UTF-8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이지 않은 이상은 여기 있는 건 참조할 때 나중에 필요하면 보지 지금부터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UTF-8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UTF-8에 대한 잠깐만요.
또다시 여기서 UTF-8 UTF-8 이렇게 해서 나와있죠. 위키피디아에 설명이 쭉 나와있습니다. 이게 뭔지 보기 전에 먼저 ASCII부터 보셔야 됩니다. ASCII를 보고 난 다음에 UTF-8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다시피 지금 현대는 거의 다 2012년 이후로 거의 UTF-8이 웹의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ASCII만 쓰던 것은 지금 거의 지금은 전멸 상태입니다. 그럼 뭐 기타 표준들도 다 사라졌고 지금은 이제 UTF-8이 모든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웹페이지가 어떻게 데이터가 전달되는지 그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UTF-8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보기에 좀 그러면은 요 그냥 표준 이렇게 보면은 위키백과 한글로 되어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요거부터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좀 보시고 해서 UTF-8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많이 쓰입니다.